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HMM 오늘 시장 대비해서 조금 그래도 시세는 양호했습니다. 자, 오늘 좀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못했어요.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결국에 삼성전자 8만원도 깼고 79,000원도 깼고 종가 78,500원인데 이게 장 중에 호가창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지킬 것처럼 시각적으로 지지라인을 형성시켜놨는데 그거는 소수의 계좌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분명히 지금 누군가 큰 손이 있는데, 뭐 당연히 뭐 기관들이나 뭐 외인이나 뭐 그런 어떤 수급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호가상 어느 정도의 지지라인을 형성시키는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에는 냅다 꽂았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HMN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들이 좀 많아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파업에 대한 부분, 파업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노조와의 어떤 협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일단은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 우리 이쪽 운임 관련해서, 해상 운임 관련해가지고 그 운임 담합 과징금 리스크, 그쵸? 그래서 요게 지금 일단은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노이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과징금과 파업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조금 더 파헤쳐 봤을 때 메이저들이 지금 매집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무슨 의미일까? 파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과징금에 대한 부분으로 뭘 알고 있길래, 어떤 것들을 미리 알고 있길래 저렇게 매집을 할까? 저는 이런 고민이 잠깐 그냥 번뜩 들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밸류로만 움직이기에는 글러먹었어요. 단기간에 딱 밸류만 찾아서 쫓아 들어간다? 그건 일단 글러먹었죠. 시장도 좀 좋지 못할 뿐더러 밸류로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고, 근데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것도 말이 웃긴 게 되게 웃겨요. 시장 기준치 대비해서 이만큼 높아질 것이다? 아니, 기준치를 이미 다 높여놨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쪽 가면 저기서 누가 놀래키고 있을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알고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알고 가는데도 예상보다 너무 큰 소리로 약! 해가지고 막 놀래켰어요. 그랬을 땐 좀 움찔하고 놀랄 수는 있죠. 그런 정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지금 수급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우리 노이즈적인 부분을 같이 좀 풀어볼 건데, 요거에 대한 내용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은 마감이 됐고요. 한 4시 20분 정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HMM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나, 결국에 지금 파업에 대한 부분과 과징금에 대한 리스크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촉각이 곤두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계속해서 제가 브리핑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여기 내용이 좀 나와 있듯이 뭐 임금 인상, 성과금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조금 의견 충돌이 좀 있긴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어쨌든 간에 뭐 지난 직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초호황기였고 1분기 땐 더 그랬고, 특히나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상장사들 기준으로 했을 때 1분기 때 영업이익이 63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2분기 때는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55조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8조 정도가 마이너스 8조 정도 조금 하향 보일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뭐 피크냐 뭐냐 계속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근데 파업이라는 게 물론 진짜 노조와의 협상이 좀 어려워가지고 파업이 정말 일어난다라고 해도 사실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파업을 지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파업이라는 거는 협상 과정에서의 정말 극단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극단적인 액션인 거고, 그러니까 회사 측과 우리 노조 측하고의 둘 다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둘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회사 자체가 이제 기업 자체가 셧다운돼서 어떤 경영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오히려 저기 이쪽 근로자 측에서도 오히려 또 그런 부분을 덜미 삼아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건 덜 받든지 뭔가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좀 다양하게 양쪽이 합의가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까지 가는 상황이 펼쳐질 수는 있는 건데, 자, 파업이라는 거는 사실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기아도 툭하면 파업하고 현대기아 쪽 이런 쪽으로 보시면은 주가에 끼치는 영향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오히려 뭐 반도체 공급 그 현상으로,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우려감이 있다라고 했어도,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있다 했어도 결국에는 실적 좋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상당 부분의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나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 정도 시세면. 그래서 일단 HMN 기준으로 했을 때
파업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외인, 기관, 투신, 연기금. 오늘 장 중에 엄청나게 매수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이 정말 공격적인 매수를 좀 하면서 3.4%대 이렇게 상승 마감을 좀 일단 최종적으로는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까지도 저렇게 달라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저런 시세를 만들어 줄까? 수급이 항상 붙을 때는 뭔가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붙는다라고 저는 꼭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뭐 단타치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 메이저 주체가 같이 사들인다라는 거는 뭔가 모르게 뭔가 이슈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얘네들도 아시다시피 바닥에서부터 한달 내내 매집을 합니다. 한달 내내 이렇게 연기금이 매집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백신이 결국 얘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노출이 돼가지고 정말 큰 상승이 나와주고, 그러고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수급이 또 특별했던 게 카카오 게임, 카카오 뱅크도 엄청나게 지금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HM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뱅크 보시면은 연기금, 뭐 투신보험, 기관 외인. 근데 사실 지금 뱅크도 나쁘지가 않은 게 뭐냐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계속 지금 상승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얘네들 놓고 보시면 뭐 환율도 이렇게 있지만 자,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본다면은 어차피 카카오뱅크도 금융주고 은행 주니까 같이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의 의미는 있다. 이런 수급들이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뭔가의 의미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HMN 다시 돌아와 보면은 저는 지금 혹시나 노조야 어차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 파업까지 뭐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적은 일단 좋고, 실적은 좋고, 이 파업 리스크는 사실 주가에 끼칠 영향은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과징금에 대한 부분, 이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심사 중에 있지만, 이게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 노이즈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어떤 호재가 나오진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아니면 정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믿고 지금 미리 편입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아, 이거 카카오 차트네요. HMM, 요런 시기에. 그쵸? 4만 원을 깰 당시에 이런 지금 파업에 대한 부분과 과징금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노이즈가 반영돼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등을 노릴 때는 여기에서의 해당 내용들을 해소하고 새롭게 이제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딱 지금 입장에서 메이저들의 매수세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나와서 재료 소멸로 탁 먹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지금 파업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으니 오히려 과징금에 대한 부분의 노이즈가 시장에 다 노출이 이미 됐고, 그걸로 인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돼서 다시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 이 두 가지의 루트가 한번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잘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어디까지나 그냥 간단한 예측이에요. 뭐 이렇게 무조건 나올 것이다 이건 아니고, 현재 수급이 좀 심상치가 않길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기 때문에 실적도 없는데 노이즈만 띄는 기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좀 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이걸 누구도 예측은 할수 없어요, 사실. 어떤 이슈가 어떻게 먼저 다가오느냐, 이 결과값에 따라서 결국에 방향성이 다 달려요. 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뭔가 모르게 그런 루트도 좀 한번 그림은 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제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고, VIP방에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뭐 사실 추천 종목을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똥장이기 때문에 한 추천주를 아침에 한 두세 개 정도 드린 대신에 여기서 상태를 보고, 개장하고 상태를 보고 결국에 하나를 뽑아내가지고 이 하나를 들고서 잘 조리를 해서 갖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힘이 정말 강하게 실린 그 종목들로다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야 그나마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는 거고, 그 밖에 실적주라고 해도 많이 빠져요. 지금 대체로 많이 빠지니까 무리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뭐 손절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비중만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런 상황의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추후에 더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 그래서 실적주나 혹은 고성장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빠지면 빠질수록 저가 매수 찬스인 거예요. 막말로 SK하이닉스 지금 이렇게 빠진 거 10만원 밑에 오면 주워 담아야 됩니다 이제 슬슬.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 대형주는 빠질 때가 찬스지 오를 때가 찬스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왜 안 샀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안 산다고. JP모건이랑 그쵸? 뭐 얘기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가 기회가 아니라 빠질 때가 기회인데, 아직 삼성전자 더 빠져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7만원 중반 이하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환율이 계속 자리 못 잡고 이러면은 이거 진짜 7만원 초반대까지, 제가 계속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그림 진짜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만원 밑에서부터 슬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질수록 좋다, 빠질수록 매수 기회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대원제약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좀 힘이 강하게 실리면서 첫 번째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SK케미칼이에요. 부회피아님들은 아침에 30만원 밑에서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려서 요런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가 짧게 수익 챙기고, 다시 지금 점심시간 포함해서 어느정도 자리 잡았을 때 또 새롭게 편입을 해서 수익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대원제약하고 비슷한 그림으로 가고 있죠. 그쵸? 어제까지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원제약과 매우 흡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그림도 좀 같이 보셔야 되고, 메이저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어제 4조 이상의 거래가 터졌고요. 그 다음에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어제 1.2조가 넘는 1조 이상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가능성은 더 있어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고, 여러분들이 좀 30만원 밑에서 단가 관리를 좀 잘해 두시면 단기간 어떤 한번 시세가 좀 연출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카카오뱅크도 좀 잘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뱅크는 15분 봉상에서 스토케스틱이 저점 만드는 구간에서 사라고 했어요. 내일 만약에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좀 기어 다닐 때 스토케스틱 이렇게 침체가 나올 겁니다. 15분 봉상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7만 잘 지켜주면은 74,000원 정도죠. 잘 지켜주면 이 정도인데, 못 지킨다 그러면 7만원에서 71,000원 사이에 일단은 매수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채금리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오고 하면은 금융주들 강세 보여가지고 여기까지는 안 빠질 확률이 좀 높은데, 아무튼 74,000원, 3,4,000원대 한번 우선적으로 공략해보시고 2차 매수 7만원에서 71,000원대 이렇게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 15분 봉상 스토캐스틱 저점에서 골든크로스 만들어주는 자리가 매수 찬스다. 잠깐 눌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카카오뱅크 수급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거래도 너무나 좋고, 또 하나 또 장점인 것은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국채금리는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금융섹터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카카오뱅크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되 어려운 유형이라서 좀 주의하시고, 초보자분들은 SK케미칼 30만원이나 30만원 밑에서 좀 모아오는 전략 한번 해보시면 단기간에 좋은 시세 한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벤트를 제가 잠깐만 또 다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도 새로 안 만들었어요. 기존에 좀 쓰던 건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원래 가격은 한 달에 44만원 상품인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오히려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 이벤트 다시 열 겁니다. 뭐 한 하루 이틀, 길어봐야 하루 이틀밖에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좀 오셔가지고, 지금 단기 관점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들, 단기 관점으로 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들은 하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또 우리가 좀 끌고 가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대형주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지는 게 적감해서 찬스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010-2291-2353 상한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 60일, 30일에 30일을 더 드려서 60일에 44만원이면 한 달에 22만원 꼴이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리딩을 이용하시지만 굉장히 퀄리티 있고 또 우량주, 진짜 좋은 종목들로만 매매를 한다는 점은 꼭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7월도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 동안 940만원이라는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있고, 6월부터 8월까지도 540만원 수익 챙기신 분들도 있고, 적지 않습니다. 1년에 뭐
이자 받아서 500만 원만 받아도 진짜 얼마나 큰 돈인데 한 달 안에 이런 식으로 돈을 이렇게 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진짜 주식으로 삶의 보탬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2차 전지 아직도 준비를 해야 될 종목들도 많고 하니까 또 기타 그 밖에 지금 단기관점으로는 제약바이오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중심 못 잡고 시장에 모멘텀이 없을 때 밸류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을 보일 때는 마침 또 코로나 지금 델타 확진 관련해가지고 또 문제가 좀 커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약 종목들을 제약바이오 특히 대형주 제약바이오 내일은 셀트리온 제약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SK케미칼 조금 더 한번 같이 보시고 요런 관점으로 요 얘네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좀 단기간에 어떤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또 이런 것들도 준비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지금 좋은 기회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